일단 저는 왼손잡이인데 원래 왼손으로 치는데 이걸 그리고 이거는 깊어서 잘 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걱으로 잘만 저어주면 되기 때문에 자, 불 정도는 어느 정도로 조정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살짝 지글지글 소리가 납니다. 들리나요? 그때 그 불을 유지해주면서 부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센 불로 해버리면 타버려요. 이게 탄맛이 나요. 와, 지금 냄새가 진짜 환상적이거든요. 마가린과 그 참기름과 김치와 스팸이 볶아지는 향이. 자, 이게 어느 정도 볶아졌다 싶을 때 열이 확 날 때 이제 볶아지고 있어요. 지금 소리 들리죠? 지금 볶아지는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치가 부득이하게 양이 좀 적어서 자 이제 이 정도면 딱 참치가 들어가면 적당한 타이밍이에요. 조금 지글지글 볶아졌다 생각하면 이제 참치 동원 참치 부어. 자 이때부터 불을 조금 올려줘요. 저는 솔직히 이거에 밥을 안 볶고 그냥 용찬으로 해서 밥이랑 먹어도 되게 맛있거든요. 자, 그리고 저의 마지막 비법이 하나 담겨있어요. 햇반을 다 요리해서 넣지 않아요. 이게 바하되 딱 40초 정도만 돌려요. 왜냐하면 볶으면서 있는 물을 볶으면서 이게 아무래도 제가 재료가 막 김치를 씻어서 넣는 것도 아니고 참치 기름도 있고 이래서 조금씩 물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햇반을 약간 좀 뻑뻑하게 만든 상태에서 넣고 돌립니다. 허이! 어? 왜 안 돼? 지금 저희 집에는 아주 맛있는 냄새도 가득 찼어요, 지금. 자, 불을 좀 줄여놓고 밥이 이제 다 되기 전입니다. 자, 이제 이 조금 돌린 밥을 바로 그냥 투하합니다. 요리에 뭐다? 힘! 밥! 이제 밥이 들어갔죠? 밥이 들어가고 이제 밥이 처음에 잘 안 풀려요. 이게 밥을 좀 눌러줍니다. 신이야 무슨 바쁘죠. 저는 오늘 도마와 밥주걱을 부셨습니다. 아 붙잖아 밥주걱 안에 와서. 자 밥을 어느 정도 풀었죠. 그러면 이제 저의 비법. 저 마가린을 진짜 좋아해요. 마가린을 아까 넣었던 정도에 더 추가해줍니다. 아이 진짜 말을 안 들어 전부 다 해. 자 이제 불을 올려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볶아줍니다.
김치랑 마가린이랑 조합이 진짜 좋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 김치가 너무 쉬었으면 신맛도 잡아주고, 그리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맛을 한식 느낌보다 약간 이제 퓨전 느낌으로 약간 응? 마가린 느낌 봐봐. 응? 약간 기름진 느낌, 딱 기름진 느낌 봐봐. 아, 이제 요리가 거의 끝단계예요. 지글지글 소리가 나죠? 이제 슬슬 밥이 바닥에 눌러붙는다 싶을 때쯤 불을 착 꺼주고 요리 완성. 짜자잔. 아주 맛있는 김치볶음밥이 완성되었습니다. 뭐, 저 혼자 먹기 딱 좋은 양이죠, 이거. 조용히! 네. 자, 저는. 자, 이상으로 저의 요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짝짝짝짝짝짝짝. 저는 이제 맛있게 저묵 가다 안 하얗거든? 뭘 하얘 이게 새까맣구만.